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없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한장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원단은 사이즈가 한 30에 20 정도. 원단 두 장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마스크 끈은 넉넉하게 한 50cm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원단 한 장에 이렇게 반을 접을게요.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 접힌 부분을 중심으로 2cm를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1cm, 2cm. 여기가 나중에 마스크 끈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2cm를 그어준 다음에 우리 요거 마스크는 이렇게 반을 접어줄게요. 반을 접어서 여기는 이렇게 펼쳐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선 그려준 부분에 마스크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양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전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그려졌죠? 이렇게 조금 더 동글게. 여기 끝부분은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줬으면 시접은 0.7cm 정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전체 그렸으면 이걸 이제 잘라 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나머지 원단을 겉면을 두고 이렇게 겉면끼리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박음질을 해야 되니까 시접을 0.7cm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전체에 그려줬으면, 먼저 요만큼 요만큼을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 모양 따라서 먼저 잘라줄게요. 이렇게 두 장을 잘라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박음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가상자리부터 이렇게 먼저 박아볼게요. 그려준 시접에 맞춰서 천천히 박음질을 할게요. 이렇게 양옆을 박음질 했고, 그 다음 펼쳐서 박음질한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시접은 가름솔로 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 시접은 가름솔로 전체 다 손톱을 이용해서 펼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맞춰줬으면 창구멍을 이쪽에 요만큼 남겨두고 전체 여기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쪽에 창구멍을 남기고 전체 박음질을 해주었어요.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다림질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를 해준 모습이에요. 창구멍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창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여기 양 옆에만 빼고 이쪽과 이쪽을 겉면에서 끝박음질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 박아줬으면 양옆을 1cm를 접어서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양옆을 박음질을 해줬고요. 이쪽으로 이제 아까 준비했던 고무줄을 끼워주면 이제 완성이거든요. 고무줄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여기 사이에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면 마스크예요. 플라워 무늬라서 좀더 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우리 일회용 마스크 매일 쓰면 좀 가끔 지겨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분 전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패턴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